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 염정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팀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뭐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. 오늘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출발은 어떻게 할까요? 네, 일단 국내 증시 약보합으로 전망을 하겠습니다. 네, 그렇게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죠. 네, 뭐 이유야 너무도 잘 아시겠죠. 예,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 예상보다 계속해서 좀 더 악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 속에서요.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.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불안이고요. 여기에 이제 거래 대금 자체에 대한 급감인데요. 아무래도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기피 현상, 안전자산으로의 쏠림이 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개인 매수세는 그래도 최근에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요.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700선은 그래도 지지를 하며 간다는 일정 부분에 좀 확인이 된 가운데서 개인들은 아울러 매수를 하고 있고요.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좀 이어가면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지수면에선 저점은 좀 확인했지만 종목 면에서는 사실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 변동성 장세입니다.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사실 매매가 매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거래 대금 자체가 좀 거래 대금 자체가 급감을 하면서 오늘은 약보합으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고요. 우리 시장 얼마나 버텨줄지가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어느 정도 외교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회담도 취소가 되면서 조금 더 부담이 되진 않을까 싶은데요. 자,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점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시장 흐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까? 시장이 워낙에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요.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일부 종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.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한 이제 인플레이션인데요.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와 관련해서 뭐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그리고 곡물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입니다.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. 아니면 이제 관련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테마주로도 볼 수도 있는데요. 여기에 아무래도 종목들이 작은 종목들, 중소형 종목들이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부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물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위기 상태에 리스크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장중 변동성, 일 변동성 너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은 사실 좀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이와 반대로 또 우리나라에서는 오미크론을 계절 독감화한다는 이런 부분 그리고 백신 패스를 좀 완화한다는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3주 전부터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고요. 리오프닝 관련주는 항공, 여행, 뭐 화장품주까지 지난주까지 움직였고 이번 주에는 엔터주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. 리오프닝 관련주 단기적으로 순환매가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를 조금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보다는요. 지금 한번 템포를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. 지금 관심을 가져보실 섹터는 일단 엔터주 쪽은 아직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시장에서 또 움직이는 종목이요. 아무래도 해운주 관련된 부분인데요.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발생하다 보면 또다시 결국은 또 해운 운임 쪽으로의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측에 의해서 어제 같은 경우 뭐 최근 들어서 HMM이라든지 펜오션 등 대한해운 같은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. 이 부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상승세는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